얼마 전 디즈니가 흥미진진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스파이더맨인데요. 그 놀라운 비밀과 기술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디즈니는 올해 여름에 오픈할 어벤져스 캠퍼스 테마구역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 앞서 보여드렸던 스파이더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에는 스파이더맨이 올여름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오픈하는 어벤져스 캠퍼스 위에서 액션을 펼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 캠퍼스는 올해 여름에 디즈니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테마구역으로 올해 오픈을 시작으로 점차 확장해가면서 새로운 어벤져스 놀이기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는 스파이더맨 놀이기구부터 오픈을 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위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스파이더맨 영상을 보시고 엇 하신 분들이 있다면 평소에 디즈니 소식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일 텐데요. 그 움직임이 스턴트로닉스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어? 스턴트로닉스가 뭐냐고요? 여러분 혹시 애니메트로닉스라고 아시나요? 애니메트로닉스는 쉽게 설명드리면 로봇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시면 놀이기구나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로봇들이 바로 애니메트로닉스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런데 지난 2018년 디즈니가 스턴트로닉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스턴트를 하는 애니메트로닉스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 2018년 디즈니가 공개한 영상을 함께 볼까요? 네, 로봇이 한층 더 진화한 형태입니다. 공중 돌기, 하늘 날아오르기 등등 로봇이라서 가능한 아주 난이도 높은 장면들을 연출하는데요. 처음에는 막대기 형태로 테스트되었다가 점점 사람 형태로 발전해가고 사람처럼 공중에서 팔과 다리를 구부리고 아이언맨처럼 하늘로 솟구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턴트 공연이긴 하지만 이 스턴트로닉스를 이용하면 사고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적의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디즈니가 최근 SNS를 통해 공개한 스파이더맨 영상은 이 스턴트로닉스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디즈니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이런 기술만 연구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디즈니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진짜 올해 여름 LA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는 하늘을 나는 스파이더맨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볼까요? 어벤져스 캠퍼스에 대한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테마파크 소식이나 이야기도 계속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테마파크 버프의 이런 재미난 소식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